화엄경 제39 입법 개품 보구 중생 묘덕 쥐하신 번뇌의 뗄나무를 지혜의 불로 태우는 지 선지식 그때 선제는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는 밤의 신에게서 중생을 널리 건지는 뛰어난 덕 밤의 신이 있는 대로 나아갔는데 그 밤의 신이 양미간에서 대광명을 놓으시니 지혜의 등불로 널리 비추는 청정한 깃발이며 무한한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모든 세간을 비추고 선제의 머리 위로 들어가서 몸에 가득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이 널리 온갖 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다루는 해탈을 알 뿐인데, 저 보살들은 다양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고요한 소리 바다라고 하는 밤의 신이 만이 광명의 깃발로 장엄한 연꽃에 앉아 백만 아승지 밤의 신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계시니 그대는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이때 선제는 절하고 무수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